영상이 엄청 재밌어 보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단 말이야. 영상에서는 10초 만에 만들어서 동안 냉장고에 넣었던데. 아! 유하 유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쿡방은 요즘에 우유떡이 많이 뜨더라고요. 우유떡? 너무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먹어보고 싶어서 내가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신기한 게 그냥 우유랑 가루만 들어가. 우유랑 가루 해가지고 젓다 보면 떡이 되더라고. 우유 신기하지? 허울이 없는 우유야. 그리고 찹쌀가루, 그리고 설탕, 소금, 전분가루만 있으면은 준비물 끝! 한 번에 성공해야 돼. 우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찹쌀가루 두 스푼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전분가루 네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넣어주시고요. 우유 200g, 소금은 조금만 넣으면 돼. 소금은 그냥 적당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탕. 설탕은 3스푼인데 나는 조금 달달하게 먹고 싶어가지고 일단 한 스푼. 원래 많이 넣으려고 했어. 이거보다 요리가 더 재밌어요. 근데 이거 소금이 색깔 있는 거라서 우유떡인데 약간 안에 빨간색 알맹이가 돌아다닌다. 핑크 솔트, 레드 페퍼. 레드 페퍼는 없지 않음? 그치만 집에 소금이 저거밖에 없는가? 어, 약간 고소한 냄새나. 약간 치즈 냄새나. 어, 약간 떡이 치즈 맛이려나? 원래 우유 가지고 치즈도 만들지 않아? 아니야, 오래 안 걸려. 이거 생각보다 오래 안 걸려. 굳히는 것도 냉장고에 30분 굳히면 되는데 굳이 안 굳혀도 되는데 얼마나 저어야 되냐고. 그거는 이제 같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잎을 저으면 되나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을까요? 좀 굳는다. 방금 뭔가 숟가락이 턱 걸렸어. 이거 막 굳었어. 벌써 굳었어. 생각보다 이거 5분도 안 걸리겠는데? 어, 이거 뭐 엄청 다 만들었다. 완성! 야, 너 지금 너무 짧은데? 분명히 엄청 재밌어 보였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몰랐단 말이야. 영상에서는 10초 만에 만들어서 동안 냉장고. 아니, 유튜브에서는 이게 편집돼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것처럼 안 해놨어. 속았다. 유튜브한테 속았다. 우유떡은 제발 사 먹으세요. 갈거 멈춰. 안 돼, 지금 포기하면 설거지가 너무 힘들어. 아, 멈출 수 없어. 누나 언제까지 이리가... 저어요? 모르겠어, 언제까지 졌지? 어깨 근육 한번 풀까요? 생각보다 맛있어 보인다. 오, 기역 신기 동방 신기. 와, 신기하다. 슈퍼 춥스. 이거 무슨 맛이냐면 떡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는데 프라이 쳐진 맛이야. 그냥 달달한 가래떡 녹음만? 근데 누님도 이거 유튜브에 올리실 때 10초 만에 된 것처럼 올리실 건가요? 응, 나만 당할 수 없지. 아. 찹쌀떡에 그건데 좀 달달해가지고 식감이 너무 좋아. 넣었는데 설탕 맛이겠지. 맞아, 엄청 달아.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 이렇게 먹는 거 아니야. 동그랗게 만들어가지고 냉장고에 굳혀서 먹으면 더 맛있다는데 나 이렇게 먹는 게 맛있는데? 이 명바나 무양잡고 접시에 만들어보자. 고차. 아, 근데 이거 좀 괜찮다. 생각보다 더 맛있다. 내가 생각을 너무 낮게 잡았나? 네, 영상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쫀득하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진짜 모찌모찌. 근데 오래 먹을 수 있는 맛은 아니야. 잘 먹었습니다. 속이 안 좋은 것 같아.